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핵 리스크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소비자 심리가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12.3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소비자 심리지수 112.7포인트를 기록했던 2010년 12월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장기 연휴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이 역대 최고폭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은 한 달 전보다 15.2%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7%나 줄어 2012년 8월 7.1%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0월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FTA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의 개정 협상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반영한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철강업계를 괴롭혀온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물량이 우리나라 연간 철강 수출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 글로벌 포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량은 7억 3,700만 톤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철강 산업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철강 글로벌 포럼은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 공급 과잉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일단 지수로만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보합에서 조금씩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내림폭이 꽤 큽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자면 장 초반보다 분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수성 푸걱푸걱 키우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조정이 나왔던 전기전자 업종들 지금 상승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상승폭 조금 더 키우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소폭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대감 그리고 유가 상승 등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화학주들도 오늘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적정한 순환매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반발 매수도 나오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은 지금 2,500선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인데 줄기세포 관련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 지난주 금요일에 폭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렇다 할 움직임들이 별로 없고요. 상승보다는 보합 혹은 하락 권역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원화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 시장은 괜찮습니다. 미국 쪽에서 간밤에 들려온 세제 개편에 대한 호재가 일단은 미국 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나스닥 시장이 훈풍이 불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다시 활기가 찰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장 마감과 이번 한 주의 전략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491포인트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2,500포인트 바짝 다가섰고요. 오늘만 해도 16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래도 긍정적이고 괜찮은 흐름들 꾸준히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77포인트 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490포인트 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오늘의 고점은 2,492포인트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들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나아졌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에 동참합니다. 동참하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41억 원 소폭 사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도 사줍니다. 1164억 원 사는데 기관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사고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은 1702억 원 순 매도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2%대까지 반등했다가 현재 1.29% 상승폭 유지합니다. 현대차 1.55% 빠지면서 16만원 다시 무너졌고요. LG화학도 오늘 화학주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1%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올라갑니다. 336,5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네이버는 0.72% 상승, 현대모비스 소폭 하락, 삼성물산 1.13% 올라갑니다. 삼성생명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주도 괜찮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좋은데 지난주에 잠시 뭐 소재가 드러난 뒤에 금리 인상이 된 뒤에 금요일은 오히려 빠졌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다시 오늘 올라가면서 KB금융 2.57%, 신한지주 1.8% 올라갑니다.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씩 빠지고요. SK텔레콤 지금 1.7%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780포인트대에서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780까지는 낙폭을 줄여 나온 상황인데 일단 0.9%나 그래도 빠지고 있네요. 일주 그룹 살펴보도록 하죠. 787포인트대부터 778포인트대까지 쭉 빠져 내려왔다가 전 시간에 조금 반등에 지금 성공하는 모습,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780 정도 현재 포인트입니다. 수급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038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요. 기관이 375억 원, 외국인은 564억 원 각각 팝니다.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는데 오늘 연기금 쪽에서 3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티슈젠까지 전 종목 빠지고요. 티슈젠 4%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대의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빠지고요. 바이로메드도 1.95% 빠집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가 지금 6%의 급등이 다시 나와주고요. 펄어비스도 198,900원, 20만원 직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미팜, 셀트리온 제약 지금 빠지는데요. 특히나 포스코캠텍, SK머티리얼즈까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5.26% 빠지고 있고 슈젤만이 지금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원달러 환율은 1089원 10전, 2원 7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월요일장의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의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주요 이벤트들부터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볼까요? 예, 우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었는데요. 일단 11월 한 달간 네, 어떤 시장의 관심 자체가 국내 한행 금통위에 쏠려 있었다면 12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 결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는 가능성은 이미 이제 시장의 가격 변수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뭐 금리 전망 점도표라든가 아니면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전망을 그대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여서 상향 조정할 것인지 뭐 이런 쪽에 어떤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에 앞서서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여부, 사실상 이제 9월과 10월은 이제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좀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다소 나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연장선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도 뭐 서비스 ISM 서비스 지표라든가 아니면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뭐 월간 20만 명 전후의 신규 고용, 그리고 낮은 실업률, 뭐 임금 상승률도 전월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 예상 지지를 부합하거나 상의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음번 어떤 금리 다음 회의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좀 증시가 크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자체를 경기 회복의 반증으로 좀 해석할 여지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 경기도 상당히 좋은데 유로존 경기 못지않게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IT주의 조정으로 좀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재확이 되면 추가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반등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는데 연내 처리 가능성이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도 움직임이 이건 좀 상이하게 나타난다라는 평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표결이 사실 미뤄지면서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뭐 상원에서 어쨌든 통과가 됐고요. 물론 이제 수정 하원에서 올라왔던 원안에서 이제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하원의 재심사를 거쳐서 다시 상원 통과를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연내 통과될 가능성 자체는 분명히 높아졌죠. 1조 4천억 원 내 감세안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이 어쨌든 통과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기업들의 캐펙스 사이클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좀 더 확장되면서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또 연준의 어떤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도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더 가시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IT 업종뿐만 아니라 금융 업종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산층 쪽에 감세 법안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올해보다는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매 업체들도 충분히 좀 실적이 지금 올해보다는 좀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이제 지난해 11월 달처럼 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트럼프 정책 기대감에 의한 트레이딩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시 높아지면서 좀 미국 증시가 또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어떤 위험지수 선호심리를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한 주간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주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이제 그간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수익률을 계속 좁혀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주가의 어떤 과열 국면에서의 좀 숨고르기 과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의 신규 진입 파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미디어 엔터 화장품 업종이 좀 더 주목하자 내년 2월 동계올림픽까지 연장돼서 보면 그런 업종들이 좀 관심을 좀 더 받을 것 같고요. IT 이제 하드웨어 대형 수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랠리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주와 부품주도 좀 충분히 다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IT가 조정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갖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유가의 방향성이 어쨌든 위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종 그리고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좀 금융 업종 이렇게 좋은 지금보다 좀 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시간에 저희가 최영기 팀장과도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 부분에 뭐 되느냐 마느냐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상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박수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년부터 순조롭게 착착 발효까지 뭐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의 생각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법안을 발효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상 그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상원과 하원의 그 개혁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해소하고 법인세 또 인하 시기점을 놓고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된 양원의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법안을 단일화시키지 못하면 폐기 처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에도 협의안이 다시 상하원에서 수정 없이 찬반 투표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지만 공표가 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연도를 적용시킬 계획이지만 상원은 당장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그러면 1,500억 달러 매년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늦추자고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원에서는 보수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조정에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86년도였죠. 레이건 대통령 때 세제 개혁안 과정을 보면은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된 지 9개월, 그리고 상원에서는 3개월이 걸렸는데요. 과세 구간, 그리고 최고 세율, 상속세 등에서 이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단일화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해외 보유금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부분, 그리고 배당 과세를 폐지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세제 개편안 통과를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다시 활기를 띌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뉴욕 증시나 환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 자체에 좀 활기가 불어넣어질까요? 네, 그 증시에는 그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과거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였죠. 2005년도에 본국 투자법이 적용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35에서 5%로 해외에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우대 세율을 적용을 해줬는데요. 이 당시에 그 해외 유보금이 미국 기업이 한 6천억 달러 됐다 그럽니다. 절반인 그 3천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배당금 등으로 미국에 유입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자사주 매수와 같은 주주 환원 가치 때문에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자금이 환류되기 시작했던 2005년도를 보면요.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가 전개됐는데요.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14%, 엔화에 대해서는 15%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금액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나 상승했습니다. 해외 자금 유입이 이번에도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유입이 됐을 경우에 주가 상승 또 배당 증가에 의한 가계 그 자산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좀 억제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는 이제 긍정적으로 뚜렷한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상승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나 기업들 분명히 또 그 안에서도 세분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유보금 같은 경우는 현재 2조 5천억 달러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입될 금액은 1조 달러 정도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금융업종 이런 쪽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IT 업종인데 무려 5,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애플이 가장 많은 보유현금을 갖고 있는데요. 2,10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억 달러,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오라클, 구글 같은 경우가 5,000억 달러 내외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ITX 에타에서만 자사주 매수로 인해서 일주당 순이익이 무려 19%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가 한 10%, 소재가 6%, 에너지가 5%, 생활 필수품이 4% 정도 주가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그동안의 다국적 기업은 유보금을 주로 홍콩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국 내 고금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 상품이나 CD, 무역금융을 통해서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추세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앞으로 위안화 절하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용위협, 외환보유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여지간한 그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세제 개편안 조금 더 여쭤보면 그게 이제 미국 증시에도 활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긍정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스닥 오르게 되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결국엔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가다 보니까 우리 전체 종합지수가 거래소 시장이 좀 침체가 돼 있는데 결국엔 삼성전자가 좀 간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도 뭐 2700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네. 아무래도 그 우리 증시에서는 IT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선순환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2% 초반까지 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을 보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3% 성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에도 트럼프의 세제 개혁과 같은 공급 주도의 그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내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2.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의 경기 확장은 12월까지 10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경기 사이클에는 IT 경기 때 120개월의 경기 확장 국면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성장 기여도가 워낙 높고요. 또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세계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도 확장 국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로 보더라도 뭐 전 세계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지금 뚜렷하게 진입돼 있고요. 또 낮은 물가 환경 그리고 금리 인상도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서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경기 확장 국면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경기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역시나 이제 더 이어갈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확장세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공급 주도의 성장 정책이 이제 본격적인 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의 경기 확장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내년 말까지는 미국의 경기 확장이 뚜렷하고요. 여기에 그 더해서 OECD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뚜렷한데요. 지난 그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3.3%였고요. 유럽권이 2.5%, 일본도 1.5%로 이번 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경기 확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됐을 경우에 뭐 우리나라 그 선진국에 수출하는 수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경기 확장 국면이 연말이나 연초에 세계 증시에서도 좀 우호적이고요. 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IT와 관련된 사이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우리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이러한 측면이 우리 시장에도 연말 연초에 또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제 중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연착륙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서 연착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성장보다는 지대의 성장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국면에 나타나지만 2020년, 2022년을 바라볼 경우에는 다시 성장을 좀 그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을 보실 때는 단기, 중기, 단기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요. 장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의 그 서비스화가 빨리 촉진되고 있고요. 또 중기 트렌드를 보면은 온라인 판매가 소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트렌드를 보면은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경기 부양책과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디레버리징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단기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서 경기가 좀 하락을 하겠지만 중기 장기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중국 경제는 앞으로 5년을 바라봤을 경우에 지금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나 자본재로 구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올해처럼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의 소비 증가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수요들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을 좀 그 긍정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도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중국의 성장률은 한 6.5%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6.2%의 완만한 경기 연착륙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봐도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완만한 경기 연착륙이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반복하면서 좀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참여자들은 이게 언제 끝나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반등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그 중국 증시를 이끌었던 대형 고배당주들이 최근 들어와서 차익 매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대형 고배당주를 백마주라 불렀는데 백마주가 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주라든지 소비 관련주들도 또 뚜렷하게 조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터져왔던 주가 하락 그리고 채권 약세, 환율 하락이라는 트리플 악재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조정 국면은 내년 그 3월 전인대가 개최되기 전후까지는 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제 높은 성장률보다는 질 높은 발전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금융위험 방지라든지 과잉 채무 압축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연금 펀드나 정부계 펀드들도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전인대가 시작될 즈음에서 경제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인대 전까지는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많은 종목 이야기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고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